여기까지 산다. 이렇게 저쪽으로 가야 돼요. 길은 기억이 잘 안 나요. 길은 안 나요, 확실히. 뭐야. 잘못 왔네, 아이씨. 안녕하세요, 레이입니다. 오늘은 잠깐 칠포 쪽으로 그냥 가볍게 라이딩을 가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벤저스 활동하면서 일요일 아침에 라이딩을 했었는데 지금은 또 완전 육아만 하다 보니까 주중에 아들 어린이집 간 시간 그때를 이용해서 라이딩을 하고 있습니다. 브라켓을 바꿨는데 변속이 잘 안 먹어요. 개구멍이 있었는데 아이고 여전히 있네요. 여기 아래쪽으로 가면 흰도로고 여기 구도로입니다. 저렇게 다니면 됩니까? 신고해야 되겠는데 저거. 깜짝이야 씨. 겁나 놀랐네. 여기 신앙만입니다. 파도 같은 서핑 경지처럼 돌아가고 있습니다. 뒤쪽으로 보면 서핑 교육하는 곳도 있고. 다시 가볼까요? 저쪽에 보이는 민둥산이 저기도 어느 순간부터 핫플레이스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엄청 많이 보이는 겁니다. 여기 모텔도 안 한 지 오래돼가지고 여기까지 산다. 이렇게 저쪽으로 가야 돼요. 여기였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가다가 아니면 돌아가면 돼요. 오랜만에 와가지고 길은 안 오네요 확실히.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리로 나오지? 이 길인가? 이 길인 것 같은데 뭐야 잘못 왔네. 아이씨. 저 집이 이제 알겠어요. 저 집에서 막아놔서 원래 저기가 입구인데 오우씨 이제 돌아가겠습니다. 아들님이 데리러 가야 되는데 지금 사실 살짝 늦었어요. 와, 찌린다. 어우, 가볼게. 강목상 오실 분들은 이제 여기 모텔 옆에 택길로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